할렐루야. 12월 30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에베네셀.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뭘 돕는단 말입니까? 할 수 있지만 창조주가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태양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보이지 않는 태양,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믿어야 하고 한마디로 창조법칙을 믿어야 합니다. 농부가 자연의 섭리를 알 때 소출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되며 언제 파종을 해야 되고 언제 물을 대야 되고 언제 그름을 헤쳐야 되고 언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며 언제 열매를 솎아야 되고 언제 약을 쳐야 되고 그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씨를 뿌렸다고 해서 과일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돌감나무가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사람의 손이 가야 합니다. 가꿔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때에 따라,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시성의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네셀, 기념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못을 박는,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이 돌을 보고 모두 다 경배하라. 고개를 숙여라. 사람이 죽으면 피석을 세운다고 합니다. 아무나 피석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나 죽을 때 피석 세워달라면 동네 사람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를 거쳐야 되듯이 저 사람이 뭔데 피석을 세워. 마을에서 통과될 수 없습니다. 몰래 세우면 몰래 세웠지.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만 이 피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유언을 남겨도 훌륭한 삶을 살지 않으면 피석을 세우지 않는 법이요. 그냥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겨도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라면 마을에서 피석을 세워줍니다.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았다.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 피석에다가 업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베네셀. 저 돌에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돌입니다. 피석을
쭉 읽어 내려가면 우와 대단하다, 훌륭한 삶을 살았네, 양력이 대단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돌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우 지금도 왜 전쟁을 하지? 네, 지금은 전쟁하기가 더 쉽습니다. 옛날에 전쟁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더 어려웠습니다.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습니다. 왜? 안 보고도 쏘면 되니까. 칼은 가까이 가서 찔러야 합니다. 더 힘든 것입니다. 지금은 총싸움입니다. 옛날에는 칼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고로 전쟁을 했다는 것은, 침략을 했다는 것은, 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진짜 잔인한 마음을 가지지 않냐고서는 칼로 사람의 목을 딸 수가 없습니다. 찌르려고 하다가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총은 당기면 끝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람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충분히 전쟁을 안할수 있었다. 얼마나 악했으면 쳐들어와서 칼로 목을 땄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악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숨통을 끊어 놓는다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 더 생명을 귀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전쟁을 안 할 수가 있었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는 초토화됐습니다. 왜 코로나가 일어났을까? 지나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왜 자연의 재해는 반드시 하늘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인재냐 천재냐 하겠지만 모세 열 가지 재앙은 인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럽게 비위생적으로 살아서 생긴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처럼 코로나가 왜 일어났을까? 육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더럽게 살아서 비위생적으로 자연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러워서, 사람들이 더러워서 생긴 병이다라고 하겠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먼저 우리 개인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도래했을 때 모두 다 혀를 금해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할 때 반드시 혀를 금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보다 큰 뜻을 생각해야 될 것이며,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다 보면 운명이 다 돌아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운명이 돌아갑니다. 아닐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사람들 만납니까? 안 좋은 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여당인데 여당을 한번 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야당인데 야당을 한번 악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계약이 다 깨집니다. 운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토록 준비하고 예배한 모든 뜻이 다 깨져 버립니다. 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을 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 직업을 숨기고 있는데 미천한 직업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깨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집니다.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제발 혀를 금해라는 것입니다. 말좀 하지 마라. 그리고 비대면 사람 만나지 마라.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첫 번째입니다. 말좀 하지 마라. 말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고 말안 하는 것이 생각지 못한 뜻이 이루어진다.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말안 하니까 인기가 올라가죠. 말을 안 하니까 늘 해대는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똑같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 만나지 마라. 그리고 모이지 마라. 당을 짓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가 도래했을 때 먼저 뜻을 쫓아야지. 결혼한다고, 시집 간다고, 장가 간다고, 사업 간다고 쫓다 보면 다 깨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뜻을 알고 쫓아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먼저 할걸 해라는 것입니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만 보고 와, 빨리 설거지하고 밥 먹어야지 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밥솥에 밥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밥을 먼저 앉혀야 합니다. 밥을 앉혀놓고 설거지 들어가야 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설거지 다 해놓고 밥 앉히면 어우, 집안일 할때 어땠습니까? 집안일 다 하고 세탁기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 먼저 돌려야 합니다. 빨래를 먼저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이 다 깨어집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나 만나지 말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짝이 아니다. 지금 너는 사업할 때가 아니다. 너는 연애할 때가 아니다. 사람 만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다 착용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마디로 입을 닫아라라는 것입니다. 말좀 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지금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새로운 새천년의 역사가 출발이 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에 순조롭게 일이 다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 보면 후대가 아마 평가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2020년 한해 도와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잘 하길 원합니다. 감사와 또 반성하고 뉘우쳐야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다 몸관리 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